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인간이 가장 강하게 믿는 것은 시간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네. 뭐 공기도 보이지 않고 뭐 보이지 않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시계를 안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게 시간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시계를 안 보는 사람도 없지만 공기를 안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걸 인지를 하진 않잖아요. 아, 인지를 하진 않죠. 그렇죠. 알고자 하진 않지. 그쵸. 공기가 있음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뭐랄까 다른 여러 개의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살려면 그거를 공존시켜줄 수 있는 게 시간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 오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네가 풀어야죠. 진짜 막 던지는 거야 이제. 진짜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네요. 인트로 하기 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 중에 가장 뭔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쨌든 뭐 시간이다. 그렇죠. 뭐 시간의 이런 뭐 연속선상에 있는 뭐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악이라는 예술이 시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되는 그게 녹음이 된 거든 실현이든 어쨌든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항상 뭐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친해져야 할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져주셔서 시간을 돌리고 싶은 인트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쌓이고 쌓였을 때 또 되게 큰 어떤 뭐랄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그게 뭐 길게 됐을 때 그게 어떤 하나의 전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쌓였을 때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각광받는 진짜 큰 하나의 문화가 유산이 되고, 문화가 되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쵸. 사랑받아왔던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진짜 장점이라든가 그것들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랜 시간을 켜켜이 쌓아올린 명품 브랜드 로우든을 드디어 버즈비에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거창한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로우든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그 이제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방 하이엔드 기타의 여러 모델들 중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중에 대표 브랜드의 하나인 콜링스를 리뷰를 그렇죠.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마틴을 건너뛰고 콜링스로 바로 가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입고되는 그런 뭐 순서라든가 그런 과정을 뭐 저희가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리뷰를 해드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약간 그게 순서가 살짝 일반적인 어떤 루틴에서 조금 엉킨 느낌은 있으나 머지않아 또 마틴도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공방 기타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타들 많이 있겠지만 또 콜링스에 이어서 이번에 로우든을 같이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로우든은 이제 저희가 표기를 아마 로우든이라고 할 텐데 이게 외국어 그 표준 표기법상에 따르면 로던이라고 로던. 표기를 네. 네. 지식백과에 보면은 이제 그 지명으로도 로던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로던.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표기 자체가 로우든이기 때문에 표준 표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로든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덴, 로든, 로던, 뭐 로던, 로우든, 로덴 등 다양하게 맞아요. 표기가 되는데 로우든이 뭐 이렇게 저희가 로우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가장 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표기법인 것 같아서 로든이라고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으나 사실 실제 표준 발음상은 로던이 로던. 맞다는 걸 로던. 여러분들이 네, 알고 계시면은 검색하실 때 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네, 조지 로우든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로든 기타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에드 시런이 네. 네, 사용을 함으로써 진짜 유명세를 많이 치렀는데 이 조지 로든은 50년대 초반생입니다. 아마 51년생인지 2년생인지 그럴 텐데 61년도에 이제 10살 때 기타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역시 대단한 조기 거죠. 교육이 조기 교육이 야,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10살 때 기타를 만들었으니 지금 61년도부터 기타를 만들었으면은 와우. 반세기를 넘게 기타를 만든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10살 때 그 동네 친구랑 같이 만들었는데 동네 친구 아빠가 그 보트 만드시는 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조금 도움을 받아갖고 뭐 거의 약간 애들이 무슨 막 장난감처럼 막 이렇게 뚝딱뚝딱 그냥 만든 거겠지만 어쨌든 10살 때 기타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루티어로서의 그런 어떤 그 재능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조지 로든이 이제 그때부터 10살 때부터 기타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막 그 기타를 그때부터 엄청 많이 이제 만들고 또 10대의 감성으로 되게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위스의 서르벤 뮤직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로든 기타를 딜러로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로든한테 제발 좀 한번 와주면 안 되냐 여기 스위스에 했던 게 너무 그 이름만 있고 이제 뭐 실체는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그 고객들이 그 로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거냐 아 이게 뭔가 약간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만들었다는 그냥 무슨 신동 같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신화화 시켜 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이제 로든이 직접 제네바에 찾아가가지고 뭐 이제 공방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로든 홈페이지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만들어 왔던 마스터 빌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로든에 대한 브랜드 소개는 요쯤 하겠고요. 일단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콜링스 때도 뭐 5,600만 원 그냥 기본적으로 호가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방 기타들이 대부분 사실 뭐 시작부터 한 500부터 넘어가기 시작해갖고 뭐 1,000만 원 가는 거면 일도 아닌데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타는요 F22C 모델 할인가 기준 전부 다 25% 할인 적용되어 있는데 할인하기 전에는 다 700대고요 할인 적용했을 때 529만 원 다음 시간에 F23C가 578만 원 그 다음에 F32C가 587만 원 그 다음에 S25J가 598만 원 그 다음 S32J가 698만 원. 이거 다 지금 25% 할인 적용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3천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가로만 따지면 3천이 넘고요. 그래서 저번에 일렉 기타 저 얼마 전에 깁슨에서도 4대 합쳐갖고 3천이었던 네, 반전세 시리즈를 했었는데 어쿠스틱에서도 이어서 또 반전세 시리즈 두 개 합치면 전세 갈 수 있는 네. 뭐 어마어마한 네, 지금 가격대의 기타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시간 F22C 모델 정가 706만 원, 25% 할인가 529만 원, 네, Made in United Kingdom. 그리고 전장은 102.5cm 여기 스트랩핀이 빠져있어요. 여러분들 요 하이엔드 기타들이 스트랩핀을 미리 안 박아놓고 박다가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라고 책임장가 빼서 책임장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치면 103cm 정도 전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픽업 장치가 없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 1.75kg 그리고 두께는 117mm, 고프레 뒤뜰레는 75mm입니다 아주 뭔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근데 무게가 가벼우니까 왠지 이 착용감도 좀 더 컴팩트하게 느껴지는 두께감은 사실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은 콘서트 전부 쿼드웨이고요. 상판에 레드 시더가 올라가 있어요. 네, 축구판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거의 광이 느껴지지 않는 사틴. 근데 아니다. 반해방광이다 이거. 반해방광. 옆에서 보면 요즘에, 보여. 요즘에 사실 보이죠. 이렇게요. 정면에서 보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빤딱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반해방광. 반해방광 있네요. 네, 헤드머신은 고토 SG 381 골드 에보니 넥 버튼. 안 했잖아. 넥, 넥가 이제. 다시요. 네, 넥은 5피스 넥인데 마호가니 로즈우드 중간에 로즈우드가 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 끝에 여기 테일까지 이렇게 로즈우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게 옆에서 봤을 때 좀 멋있네요, 무늬가.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고토 SG 381 골드 에보니 버튼.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본넛, 너트 너비 45mm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가 사용되어 있는데 색상이 굉장히 밝아서 그냥 쓱 보면 로즈우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로우덴의 보증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스펙이랑 자 우리 기타는 이런 기타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아주 작은 이런 프로비넌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게요. 사운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 것인가. 아 이게 여러분들 사운드 듣기 전에 로우덴의 그 브랜드 이미지와 사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로우드는 좀 화사하고 화려한 쪽의 그런 스트로크 전용 기타라기보다는 조금 우디하고 바삭바삭한 질감이 나는 그러면서 좀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의 핑거스타일 전용 기타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스트로크보다는 핑거 쪽으로 다들 좀 더 점수를 주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냥 그런 선입견 없이 한번 네,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이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한 시골 느낌 아니고 근교의 땅산 사운드 맞아 비싼 사운드 비싼 사운드 좋네요. 전원주택이 전원주택.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호가니의 질감과 그런 어떤 진짜 화려하지 않은 감성적인 사운드라는 느낌은 딱 와닿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핑거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핑거가 힘이 좀 더 있네요. 네. 확실히 그렇죠. 좋네요. 네, 좋아요. 아, 좋아야지. 좋아야지. 비싼데? 할인 가격이 529만 원인데 좋아야죠. 좋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야. 피치도 좋고. 밸런스 좋고. 그렇죠. 하이엔드 기타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맞아요. 화려하게 티 내는 느낌이 아니고 보면은 콜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치기 좀 어려운 기타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줄 하늘하늘의 그 질감이 너무 잘 살아있어 갖고 실수를 해도 티가 많이 나고 그래서 맞아요. 잘 치는 사람이 앞에서 쳐주면 진짜 좋은 기타가 콜링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콜링스보다는 조금 그렇게까지 뭔가 부담스럽거나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홀링스가 이제 그 스트로크를 쳤을 때 그게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세계관을 이렇게 팍 확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이 지금 로우드넷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쳤을 때 그냥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 실제로 스트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다소 스트럼의 어떤 파괴력이랑 공격력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느낌이 들죠? 그 이것도 또한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알라리가 좀 살아 있어서 약간 서로 부딪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엄청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로크 양쪽 쳐가지고 이렇게 뭐 벌리는. 하는 그런 느낌의 가요적인 편곡에다 사용하기에는 다소 소리가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이렇게 딱 뭔가 전형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배경으로 깔리는 스트로크보다는 네. 좀 나서는 스트로크 있죠? 네. 그런 것들 뭐. 에드 시런처럼 치면 돼요 그냥 이런 느낌 가요적인 편곡보다는 이런 거 네, 치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를 모니터 해봤는데 픽업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다네요. 다요. 네, 이게 다 들었어요. 그럼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이요? 아, 이거 뭐 이 비싼 기타를 들을 게 별로 없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러브송. 네. 뭔가 되게 소박한 사랑의 느낌. 네. 확실히 기타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감성이 많이 다르죠. 맞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우리가 앰프 톤을 사용해 가지고 저기 막 공간계 같은 걸 묻혀서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사운드가 진짜 내추럴하다. 네, 이런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뭐 타겟팅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픽업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어디다가 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원하는 픽업 달아서 쓰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가격대가 지금 저 정도 가격인데 그러면 픽업 정도는 픽업 없이 그냥 쓰기에는 다소 네. 너무 뭐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그렇다고 무슨 무대에다가 마이킹하고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만 쓰기에는 아깝긴 한데 또 기타의 사운드 성향 자체가 그냥 전형적인 어떤 일반 편곡에 사용될 만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앤섬 받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 핑거 그렇죠. 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이미 뭔가 좀 화려한 그런 색감의 기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픽업들이 있어요. 뭐 픽업을 두 개를 다는 경우도 있고 뭐 마그네틱을 달고 뭐 앤섬처럼 이런 걸 달기도 하고 마이크를 달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달아서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뚫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뚫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뚫지만 않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타 F22C 모델 같이 보셨는데 좋긴 좋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약간 다소 좀 고민이 되는 네, 그런 기타였습니다. 명업시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로드는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리뷰를 하면서는 처음이어서 좀 뭐랄까 계속해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깁슨처럼 깁슨이나 네. 테일러나 뭐 이런 기타들처럼 많이 들어와서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북아일랜드를 만나다. 알겠습니다. 그 무슨 약간 뭐 여행 상품 카피 같네요.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봤니?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저는 하지만 어떤 그런 뭐 활용도 면에서 이제 뭐 제가 뭐 또 드리고 싶은 말씀과 함께 한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든과 썸을 타보라는 의미에서 로우든 앤 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졌네요. 답정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라 맞아요. 점을 주기가 좀 쉽지 않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그렇군요. 네,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F22C 어쨌든 지금 뭐 이 상태로 그냥 쓰게 될 일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미 여기다가 픽업 장착하라고 이미 열어놓은 상태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네. 그래서 로우든의 감성을 우리가 처음으로 딱 만나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쭉쭉쭉 달려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529만원에서 578만원으로 올라가고요. F23C 모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축구판만 달라요. 축구판이 월럿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월럿이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기타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오히려 지금 마호가니 모델보다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월럿이다. 이거 많이 기대가 되네요. 궁금하네. 다음 시간에 후드로우든으로 네,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반전세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